스포츠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 마케팅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용품 계약이 굉장히 선수들한테 중요해요. 광고는 사실 부수적인 수입?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텐데 용품 계약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선수도 많이 없고 돈도 하나도 못 벌고 그럼 시간은 또 엄청 많잖아요. 처음 사업을 했으니까 남는 건 시간이밖에 없는 시절도 저도 있었거든요. 내가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맨날 분석만 하고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방구석에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 그때 본데 스파이크 쟤네들은 저걸 왜 다 다른 브랜드를 신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한번 그 스포츠 용품 파는 회사를 가가지고 브랜드별로 다 사봤어요. 사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선수들 한 200명 정도 선수들 이제 주전 선수들을 모아서 저는 어떤 스파이크를 신는지를 다 써봤어요. 나중에 이렇게 패턴을 봤더니 좀 파워히터의 유형의 선수들은 어떤 로우보다는 약간 미드나 하이를 많이 신고 이 좀 발볼이 넓게 나오는 브랜드를 많이 신고요. 또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본 브랜드도 있는데 그 브랜드 걸 많이 신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봤던 게 아 이게 브랜드사마다 아무래도 발볼도 다르고 발등 높이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선호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아, 브랜드 선호하는 것들이 처음에 저 사실 몰랐던 단어가 이게 이제 일본에서 온 단어인데 가리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리방? 가리방 뭐예요? 가리방 뭐세요? 가리방 가리방 아 투수라서 가리방 판다 뭐죠? 아, 반전이다. 아, 진짜로? 아, 이게 이 세대 차이인가 봐. 어. 예전에 이게 배트 이렇게 보면은 배트 이렇게 동그랗게 움푹 파인 데 있잖아요. 아, 위에 파는 거. 그 아. 이제 원래 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단어를 많이 썼었으니까 이제는 쓰면 안 되지만 그래서 뭐지? 배트를 제가 오더를 다 받으면 아. 해외에서 딱 시키려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트래블 쳐서 하는데 갑자기 누나 가리방은 반만 파주셔서 가리방. 모르니까 뭘 파라는 거지? 아는 척은 해야 돼. 가리방 반만 뭐지? 이렇게 저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또 그럼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나 누가 쓰는 배팅 장갑 쓰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막 전화해서 뭐 하나만 그런 적도 있고. 용품은 선수들이 매일매일 쓰는 가장 가까운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그 이외에는 저희가 이제 미디어도 요즘은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야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잘못 나가면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잘 못하면 저 봐라 연예인병 걸렸다 이러면서 욕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협회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또 구단들도 알리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봐 주시고요. 또 선수들도 사실 미디어 출연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지장을 거의 받지 않아요. 네, 선수들도 이미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고요. 관리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자기의 목표가 옛날보다 많이 뚜렷했어요.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받다 보니까 미디어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협업이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 저희 에이전시가 구단과 협업을 해서 미디어 활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사회 공헌 활동, 뭐 기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식 행사 의전도 필요하잖아요. 또 세무 서비스, 법률 서비스, 또 요즘은 SNS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선수들이 좀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좀 SNS로 좀 크게 사고 안 났으면 하니까 함께 좀 모니터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마케팅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에이전트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키로 좀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또 활동뿐만 아니라 오늘 좀 선수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거는 좀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선수들도 이런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계약 과정에 있어서는 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사실 좋아하신 팬들 많으시니까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 그렇구나 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 이렇게 근데 오늘 진짜 한 시간 알차게 들어봤는데 두 분은 들으면서 또 추가로 궁금했던 거 있었어요?
저는 사실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 아까 저도 언급했던 드라마 스토브리그 이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이제 오늘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종목도 혹시 다뤄보신 게 있는지. 저희 지금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언급 안 된 선수 중에 전에 했다가 이제 은퇴를 얼마 전에 23살인데 사실 했거든요. 리듬체조 선수도 있었고요. 네. 아니 그러면 리듬체조 같은 경우에도 팀은 없이 개인으로 하시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네. 이제 이 선수들도 전지훈련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에 가서 코치들한테 또 훈련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또 비용을 대야 되니까 후원사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고 있어요. 민욱 씨는 오늘 제일 좀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네. 또 오늘 아니면 또 질문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사무실 오실 것 같은데 진짜 곧 연락할 거죠. 서울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또 질문 한번 해주시죠. 질문이요? 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뭐 연봉 협상이나 뭐 물품 이렇게 용품 지원 약간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좀 놀랐어요. 지금 사실 선수들의 요구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요청 안 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계약만 잘해주세요. 저는 좀 약간 뭘 많이 달라고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은근히 말만 보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약간 이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사무실에 오면 보물창고 오듯이 네. 이거 뭐예요? 이러면 가져가면 돼요? 그 보물창고 들어가서 다 이렇게 우리 집에 온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다 이렇게 이름이 써 있거든요. 누구 거 누구 거 이러면 이름표 없는 거 중에서 이러고 아니면 그 사람 전화 돼요. 선배님 김현수 선수가 좀 그런 게 많이 후회해요. 그럼 김현수 선수 이제 용품 이렇게 있으면 선배님 발 사이즈 똑같은데 가져가겠습니다 이러고 근데 그런 건 되게 많아요. 네네. 에이전트도 사실 그런 고교 야구단이나 그러니까 유망주나 이런 분들을 구단 못지않게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아 저 친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케어하고 싶다 좀 도움을 더 많이 주고 싶다 이런 선수들을 좀 눈여겨보는 과정도 거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여기 안에 아까 있지 않은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스카우트예요. 사실 굉장히 긴 인내가 필요해요. 에이전트한테도 저도 일을 시작해서 첫 번째 진짜 매출이라는 게 날 때까지 뭐 자잘자잘하게 낸 거 말고 매출이라는 것이 날 때까지 걸렸던 게 한 건 만 3년, 4년이 걸렸어요. 이야, 힘들었겠네요. 와, 그럼 그 3, 4년을 버티신 거예요? 그렇죠. 되게 슬퍼요. 여기서 얘기하면 또 마이너스 통장 다 나와야 되고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날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그때는 심지어 회사가 좀 잘 된다고 밖에서는 바라보실 때였고 사실 잘 되고 있을 텐데 그 V곡선이라고 해서 왜 회사가 잘 되다가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 잘 됐는데요. 지출은 굉장히 많아지는 그게 안 맞는 타이밍이 좀 오더라고요. 지출이 많은. 네. 그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받으러 가는데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너무 슬픈 얘기인데. 근데 또 그 시간을 견디니까 또 지금의 우리 선장님이 계시네요. 와. 그렇죠. 네. 네. 진짜 보면은 그래서 뒤에 할 얘기를 참 앞에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제가 꼽는 덕목 중 또 하나가 인내심인 것 같아요. 선수도 굉장히 인내해야지 되거든요. 되게 힘든 시기도 많아요. 선수들이 뭐 부상도 올 때도 있고요. 본인이 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슬럼프도 있고요. 진짜 아무리 좋은 선수도 뭐 부상이랑 슬럼프 한 번씩 안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을 겪을 때 이제 같이 옆에서 저희도 인내를 해야 되고 옆에서 같이 공감도 하고 또 그걸 좀 빨리 벗어날 수 있게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에이전트한테 또 다르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저는 인내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좋은 고등학생들 아직도 저도 보러 다니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신인 선수들이 저한테 아 대표님 뭐 저 얼마 벌어드릴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아 고맙다야 이랬더니 저희가 뭐 그 동기들이에요 세 명이 다. 야 저희가 환갑잔치 된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진짜 멋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이 뭐 FA하고 좀 지나면 저 환갑잔치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은퇴하기 전에 제가 환갑이 오더라고요. 근데 난 지금 좀 보면은 요즘 어린 친구들 좀 부러워요. 왜요? 나도 이제 어릴 때
빨리 잘했기 때문에 이때 있었으면은 아, 그러네. 조금 더 관리를 받으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부럽다. 이누욱 씨가 어릴 때 활동할 때는 공식적으로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니까. 그때는 제도도 없었고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다니까. 그럼 선장님을 미리 만났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여기 없죠. 왜 그래요? 그럼 지금 계약해서. 너 지금 저기 어디 가 있겠지. 아, 왜 그래요? 메이저에 대해서 지금 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력자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은 선수들이 좀 더 오랫동안 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 정보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수수료 있잖아요. 에이전트 받아가는 수수료가 좀 종목마다 다른 거죠? 달라요? 달라요. 어떤 그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나이 궁금해.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네. 그러면 돈은 얼마 벌어요? 네. 어떻게 벌어요? 제일 궁금하시죠, 솔직히. 궁금하죠. 돈이 사실 제일 궁금하다 그러시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너무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로 해놨어요. 야. 다음 주에 꼭 보시라고. 야, 협상을 이래서 이렇게 해서 잘하시나 보다. 확 끌려가게 되네. 그쵸. 다음 주에 서울 한번 찾아가야겠다. 회사 찾아가서. 놀러 오세요. 자, 그럼 선장님,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열릴 것이니라. 네. 긴 여정을 어떻게 보면 남의 인생을 함께 같이 걷는 게 되는 거고, 아까 막 계약이 떠오른다고 했을 때 왜 내 인생은 없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잠깐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제가 함께 제 인생으로 걸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든 스포츠 에이전트가 아니어도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실 때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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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맞습니다. 버텨라. 버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다 보면요. 다음에는 정말 만약에 오늘 봤는데 저게 내 직업이었구나.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하게 도움을 주는 숨은 조력자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음 항해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보물지도. 네. 보물지도 외쳐주면 되는 거예요. 찾아라. 보물지도. 지난주에 가장 궁금하신 게 뭐였어요? 퍼센테이지. 과연 얼마나 벌까? 저 퍼센테이지로. 스캇 보라스. 여러분 잘 아시죠? 전 몰라도 들어는 봤어요. 계약 규모, 연간 수수료. 연간, 1년에. 이제는 제도가 생겼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공식적으로 선수의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리그입니다. 야구 선수 출신이면 아니면 내가 거기 선수 출신이면 에이전트 하기 쉬워요? 훨씬 쉬워요. 편하겠다. 그럼요. 또 솔깃하신다.